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지역별로 평당 가격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비싼가요? 물어보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시세 차익으로 보면 송파구고요. 두 번째가 성동구, 세 번째가 강서구, 네 번째가 영등포구, 다섯 번째가 구로구, 여섯 번째가 금천구입니다. 근데 이제 역발상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송파구에 평당 2,500 주고 사느니 가산동에 700만 원짜리 세 평을 산다고 치면 수익률로 따지면 송파구가 3배가 올랐어요. 근데 가산동이 1배가 올랐으면 3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면 어때요? 좀 약간 송파구가 우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것까지도 조사를 해서 가산동에 좀 많이 있는 이유가 임대 수익률이 평당 2,500만 원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씩 받더라도 가산동에 평당 700만 원 하니까 임대료를 2만 원 받더라도 임대료 수익 구조를 보면 임대에 대한 수익은 첫 번째가 금천구가 좋고요. 두 번째가 구로구, 세 번째가 영등포구, 네 번째가 강서구, 다섯 번째가 성동구, 여섯 번째가 송파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으로 보면은 당연히 송파구 높은데 임대 차익으로 보면 평당 가격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리스크는 있습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공급과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원칙이 여가구 5분에서 10분 이상은 벗어나지 않는다. 예전에는 5분이었는데요. 제가 10분, 11분 거리도 샀어요. 샀는데 해보니까 공실이, 저희가 지금 공실이었거든요. 예, 제가 실제 사례를 해보고 이야기한 건데 저는 가급적이면 5분 안에 들어오는 걸 사라고 하고 두 번째 선택한다고 하면 10분 안에.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보시고 잘 마케팅 서베이 해가지고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곱 번째, 대출을 활용하고 가장 작은 것을 한다면 실제 투자금은 얼마 정도나 가능할까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뭐 20평짜리도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면 심지어는 뭐 좀 더 작은 거는 15평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면 2억이니까 계약금 10%니까 2천만 원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2천, 만약 5억짜리다 그러면 10%니까 5천만 원 이렇게 계약금을 넣고 2년에서 2년 6개월 지나면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만약에 분위기를 봐서 코로나가 장기전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갑자기 전매를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계속 시세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등록 취득해서 임대를 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사업적으로 쓰겠다고 하면 실사용자로 쓰는 거고 이게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매물들을 살려고 하면 그때는 무조건 등록 취득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투자할 때 개인도 투자가 가능하나요? 했는데요. 개인은 불가능합니다. 아파트는 개인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 사업자를 할 때 임대료가, 왜냐면 자기 소득이 있고 임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종합소득 합산해서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한 달에 월 내가 봤을 때 평균 천만 원 월 임대료 이자 빼고 500만 원 이상만 된다고 나는 어쨌거나 이자 빼고 월 천만 원 정도 임세 수익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저는 법인을 추천하는 거고요. 그 이하라고 했을 때는 개인 사업자 돼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문가한테 세무사님한테 물어보면 왜냐면 제가 이거는 그냥 둥실둥실하게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요. 개인마다 너무 다 틀리거든요. 뭐 아파트 있는 사람 소득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규정을 정한 게 원칙을 정한 게 개인 사업자 경우에는 월 임대료 천만 원 이상 받기 전까지는 개인 사업자로 가다가 이제 천만 원 이상 넘어갈 것 같으면 법인 전환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투 레그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처음부터 저는 법인 사업자로 왔거든요. 어차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월 임대료 저도 한 1,700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전체 합산해보니까. 그래서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이제 거래처에서 돈이 안 들어오면 그 임대료 받은 걸로 직원급여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을 막 투기꾼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기업이 20년 동안 살아남을 때 저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천 개의 기업이 생기면 몇 프로가 살아남나요? 100% 중에 몇 프로가 살아남을까요? 경영학 제가 공부를 늦게 했거든요. 예? 네? 2%. 예, 네, 2%에서 3% 됩니다. 그러면 천 개 기업의 2%는 몇 개예요? 20개. 예. 네, 그러면요. 10년 동안에 천 개 기업이 20개만 살아남아요. 그러면 또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20개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론으로 그 경영학, 물론 제가 교수님들이 훌륭한 분도 많지만 이론으로 공부하신 분들은요, 사업자 등록증을 어떻게 내고, 방문 판매, 통신 판매, 그게 뭐냐고 물어봐요. 기장이 뭐고, 특허가 뭐고, 상표가 뭐고. 이게 이론으로만 가르치다 보니까 문제거든요. 근데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들은 실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성인식 때 다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네가 창업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가지고 망하든지 흥하든지 하지만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대학교 갈 때 부모님이 등록금을 안 주면 신용대출 받고 학자금 대출 받아서 막상 사회에 나오니까 전공을 못 살립니다. 왜 못 살려요? 수능 점수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하니까 학교 졸업하면 80%가 자기 전공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청년 인턴으로 갔다가 만약에 청년 인턴도 안 되면 신불자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저도 곧 대학 졸업할 때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실제 사례들을 이제 자라는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에 청소년들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직장생활하면 적금 넣어가지고 부동산도 포트폴리오 하라고 알려줬을 때 게임이 틀린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그래서 이제 아홉 번째가 개인으로 투자 아니면 법인으로 둘 중에 어떤 게 좋은가요? 아까 이야기했던 게 개인 투자자는 법인 투자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근데 소액 투자 시는 개인사업자를 추천하는 거고 이제 법인 투자 시에는 이제 법인 자산이 고액 투자 시에는 법인 자산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특히 거주도 가능합니까? 네. 거주. 아닙니다. 거주는 제가 금천구청에 전화를 해봤더니요. 안 됩니다. 거주는. 예, 주소지도 안 되고 제가 그걸 확인 전화 해봤습니다. 다 성심한 주소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어떤 게 있냐면요. 요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용적률이 70%가 저기 공장형 아파트고 30%가 지원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지원시설 내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하우스 디바이저 같은 경우에도 111개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소지는 못 옮기죠. 왜냐하면 기숙사가 일가구 이주택에 안 걸리거든요. 예. 네. 그 대신에 이제 임대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직원 숙소로 쓰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기숙사는. 근데 사무실 내에서 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뭐 특별하게 사유지니까 문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이제 뭐 불이 났거나 이랬을 때는 좀 이게 문제 요지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바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하우스 디바이지 저희는 침대까지 나눴습니다. 바쁠 때는 거기서 자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제가 120일 동안 애니방 플랫폼 만들 때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한다면 네. 먹고 자고 막 그런 식으로.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주지는 잘 수 있는 거고. 예예.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한국 기술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바닥에 온수 보일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우리 어머님 댁에 가면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장판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개발을 했어요. 중소기업에서. 그래서 전기로 해가지고 온수 보일러가 바닥에 돌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도 없앴고 신발 벗고 와서 근무 환경을 좀 좋게 만든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 번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이 공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 상가 또는 사무실의 공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2008년도에는 강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하나금융경제연구소에 조사를 했는데, 가산 디지털 단지가 제일 출퇴근 인구가 가장 많고요. 더블 역세권이고요. 두 번째가 선릉역. 세 번째가 어딜까요? 저만 이야기하니까. 네? 여의도. 네, 답이 나와 있잖아요. 네 번째가 시청. 다섯 번째가 강남역. 강남역이 1등에서 5등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조사를 해보면요. 미국의 고연봉자들이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뉴욕인 줄 아시죠? 실리콘밸리가 부동산이 많이 오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인구를 보셔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 가산은 공급과잉에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산업단지가 워낙 제일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상업지구가 지을 곳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조금씩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전체 시장의 몇 프로나 될까요? 아파트는 몇 프로고 지식산업센터 몇 프로 될까요? 질문입니다. 100%로 봤을 때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0.5%. 좀 많이 좀 써주시죠. 30%. 에? 30%. 땡! 작게 좀 써주세요. 이렇게. 더 다운입니다. 더 다운입니다. 4.8%. 근사치 왔습니다.
3.5에서 4% 정도 된다고 해요. 저희가 다 조사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4%면 시장이 작아요. 예, 그래서 저는 위험에 대한 리스크는 분산하는 건 맞는데 지식산업센터에 올인하라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도 하고 지식산업센터도 하고 땅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왜냐하면 계란 한 판에 다 보면 이제 다 망가지거든요. 이 포트폴리오에서 이렇게 좀 약간 상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런다고 해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가산동하고 가산동이 비싸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해주면요. 아파트 가격에 50% 세일하면 송파구의 아파트가 아파트 주변이 평당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한다. 그러면은 2,500만 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제 아파트하고 지식산업센터하고 50% 세일된 가격이라고 하면 주변 시세가 대략 얼마 하는지를 빨리 이해하실 겁니다. 다 오차 범위는 있습니다. 무조건 다 50%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가산동이 평당 예를 들어서 1,500 한다. 그러면 아파트는 3,000만 원. 지식산업센터는 한 1,5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평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상가는 가급적이면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요. 우리나라가요. 일본의 자영업자가 인구 대비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을까요? 몇 배 정도 될까요? 예? 네? 한국이요? 예, 네, 한국이. 일본에 대비해서? 예. 6배. 조금만 많이 줄여주셔도 돼요. 예, 네, 3배입니다. 예, 네, 3배. 그러면요, 잃어버린 20년이 왔잖아요, 일본이.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고령화 저출산이거든요. 그러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상가 쪽은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상가를 많이 추천 안 하는데 초욕세권만 실제적으로 거기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만 제가 해줍니다. 근데 이걸 임대 목적으로 한다? 저는 안 합니다. 왜? 나는 그 사람 평생 보고 싶거든요. 예. 네, 잘못 추천했다가 사람이란 게 10년 동안 정말 의형제처럼 지나다가 자기한테 만약에 1억이라는 손해를 끼쳐보세요.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원수로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맞죠?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물건을 줄 때 그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걸 내가 사도 괜찮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사고가 하나도 터지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11번째, 투자 시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가 지역선정입니다. 맞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샀는데 부동산을 통째로 옮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 여기서 이제 고객님들이 여기 계신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서울 사람. 난 태어날 때부터 나는 금수저였다. 막 태어나자마자 난 서울에 태어났다. 봐봐요. 그죠? 요즘 통계적으로 따져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50명 있다. 그러면 5명이 서울 사람이고 90%가 어디 사람이야? 서울 외적인 사람. 근데 지금 서울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지만 역세권들은 문제가 없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가 지역 선정이 정말 중요해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일어났잖아요. 80% 대출해주니까 어때요? 막 30% 떨어지니까 배째 나 파산할 거야, 회생할 거야. 그러니까 뭐 은행까지도 막 지금 시티은행 같은 게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맞죠? 무리한 대출.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초역세권은 문제가 안 된다. 제가 아까 손들으라고 했던 게 왜 손들으라고 했어요? 마케팅 서베이 했잖아요. 50명 중에 5명은 서울 사람이고 45명은 지방 사람이 다 서울로 오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출퇴근 인구, 거주 인구, 유동 인구 따지면 특별하게 문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역 선정이고 두 번째는 무조건 이제는 지하철에서 5분에서 10분. 10분까지는 좀 용서가 되는데 10분도 빨리 와요. 출근하는 친구들은 킥보드 타면 막 2분 만에도 와요. 요즘에 좀 워낙 역에서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11분 거리도 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분에서 10분. 그 다음에 3순위는 유동인구를 보셔야 되고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첫 번째는 지역에 수요가 많이 있는지 입지를 골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통, 지하철하고 5분에서 10분 소요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너 오실을 선호합니다. 모든 내가 사무실 구하려고 하면 답답한 거 싫어하거든요. 코너 오실을 선호하고요. 네 번째는 경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경매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는 두인 경매라고 무료로 보는 게 있어요. 저 하루에 30분씩 시간 나면 저 부동산만 봅니다. 아웃라이어 만 시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건 추출할 때 먼저 거기에 경매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합니다. 왜? 나는 그 조사를 안 했을 때 만약에 고객님이 조사했으면 저를 오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경매 사이트 들어가서 물건이, 근데 요즘에는요, 한 100% 다 기본이 나오지도 않지만 거의 100%, 105% 이렇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에서 급매로 나온 걸 사는 게 더 싸게,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작년, 2년 전까지만 해도 경매가 막 10% 싸고 20% 싸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나오질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팁은 해당 관리실에 들어가서 그 전체 건물에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공실이 많은 데는 사시면 안 됩니다. 예. 근데 공실이 없는 데는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산동에 특히 이제 워낙 15,000개 기업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157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잘 나가는 회사는 막 넷마블처럼 전체 건물을 쓰는 거고, 예? 좀 작은 회사들은 작은 호실대로 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공급과잉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무조건 금천구 구로구 사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서울 쪽에 금천구 구로구를 뺀 나머지는 대부분 그냥 분양이 3대 1, 5대 1 이렇게 경쟁해서 끝나고요. 심지어는 분양 뭐 공고하기도 전에 끝납니다. 그걸 깜깜이 짬짬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요즘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예요. 대표님만이 할 수 있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특별한 투자 방법이나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했냐. 사실은 제가 200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사업에 미쳐가지고 사업만 했습니다. 매출 뜨면 직원 뽑고, 매출 뜨면 직원 뽑고, 매출 뜨면 직원 뽑고. 그러니까 매출은 많고 직원은 많은데 법인 결산하면 적자인 거예요. 아주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 것 같다. 2012년도에 8월 달에 세무조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사업에 미쳐있는데 너무 그때 당시에는 너무 나라가 싫었어요. 나라에서 도와주질 못한망정 방해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멈추면서 3개월 동안 제가 좀 방황을 했었는데 이제 몽골에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세무조사 받기 2주 전에 이미 한 달 전인가 선교를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죠, 몽골에.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 가가지고 밀가루 봉사하면서 울면서, 저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아버지 엄마 해가지고 여섯 명이서 네 평도 안 되는 데서 칼잠 자고 자면서 회사 학교 왔다 갔다 했는데 초가집이었어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사업 잘 됐는데 결산해보니까 빚은 있고 막 애들은 그때 당시에 네 명인데 이걸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는데 애들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제 몽골에 가서 선교 가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게르에 자는데 막 눈물도 나고 옛날 아버지 어머님하고 살던 생각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면서, 게르에서 이제 6박 7일 봉사하는데 막 바닥에서 자고 막 해야 되잖아요. 거기 봉사하러 갔지 우리가 대접받으러 간 건 아니기 때문에 몽골에 울란바토르 가가지고 봉사하는데 밀가루 봉사하면서 게르에 갔는데 한 가족들이 다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이 다 그 바닥이 땅이에요. 게르 쳐놓고 자는데 제가 그때 너무 막 내가 내 초심을 잃어버렸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키워드를 찾은 게 첫 번째가 내가 건강한 게 감사하더라고요. 두 번째 살아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회사 막 빚은 있고 그래서 사업자를 다시 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있던 특허하고 상표를 옮겼더니 기보에서 대출을 7천만 원 해줬어요. 보증서 끊어가지고 2.1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사업에다 안 하고 그 돈을 갖다가 월드 메리디앙 1차 904호 905호를 6억 5천짜리 계약금 6,500을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전 건물 주인이었는데 그러면 임대료 2년치를 선납을 주라. 그 대신에 내가 연 이자가 그때 이자가 3%밖에 안 됐어요. 근데 친구한테 너무 고마우니까 2년치 선납에 보증금 주니까 잔금을 치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10% 그 임대료 전체 금액의 10%를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혜택을 서로 좋은 거죠. 그 친구는 돈이 있어서 좋은 거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은행 이자 3% 낼 거 친구한테 그냥 얹어서 10%.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죠. 그래서 잔금을 치렀습니다. 첫 번째가. 첫사랑은 안 잊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산 게 투자하려고 산 게 아니라 12년 동안 임대료를 넣은 게 너무 아까워서 내가 사가지고 128평을 사서 3분의 1은 임대해 주고 3분의 1을 내가 쓴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받은 걸로 임대료 냈고 재산세 냈고 교통분담금 냈고 관리비 됐는데도 남아요, 돈이. 이거 뭐야? 사업보다 더 쉽네? 그 어려운 사업도 했는데 아 부동산 너무 쉽다. 그래서 2012년 8월 21일 날 빨리 1등 하자 그래가지고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업해가지고 완전히 거의 다 바닥에 마이너스 3억 6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 거죠. 50%는 사업에 치중하고 1년에 하나 정도씩은 부동산을 사자. 그거 해봐야 내가 막 1년에 몇 시간 공부하는 거지. 하루에 30분씩만 공부했어요. 부동산 주인 경매에 들어가서 보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얘기 들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게
불과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2021년이잖아요. 보세요. 저 사업 21년 한 것보다 부동산 제가 8년. 근데 이거를요, 선배님들이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세요. 원래 그러잖아요. 고추장 그, 할 때 그러잖아요. 며느리도 몰라? 할머니 그러잖아요. 며느리 도망갈까봐 안 알려주거든요. 알려주면 도망갈까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젊은 친구들한테 강의를 해주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요, 은행은요, 부채 비율이나 자본 잠식이 되면 어때요? 우산 빌려준 거 바로 뺏어버려요. 한 달 안에 상환하세요. 근데 내가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힘들 때는 담보대출 있습니다. 그럼 은행은요, 또 낮은 자세로 놀래는 거죠. 담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아, 이 사람이 이자는 안 미루겠네? 그러니까 더 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걸 대출 받아서 거래처 돈도 주고, 만약에 적자 났어요. 그럼 직원 급여도 주고. 사실 제가 적자가 한 달에 3천만 원의 적자를 1년 2개월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집 팔고 사무실을 팔았는데 그 두 개가 14억 정도 됐고요. 그 영업사원 한 명 잘못 만나서 20억 날리고. 그러니까 결론은 성공의 85%는 인간관계거든요. 진짜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기꾼 내가 3명만 안 만났으면 물론 그분들도 사기치려고 친 건 아니었겠죠. 자기 생계형이니까 이걸 해서 벌려고 했겠죠. 근데 저는 돌아보니까 아, 정말 성공의 85%는 인간관계구나. 정말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족하지만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